뭐 하는 거야? 책 있잖아. 너 누구야? 네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책 읽으면 안 돼? 이 책이 딱 봤을 때 누리랑 너무 똑같은 거야. 누리가 맨날 우울해하거나 짜증도 많고. 나 때문에 괴로워가지고. 나를 많이 갈구잖아. 아이씨, 내가 갈군다. 정말 감동받았습니다. 남편은 태어나서 읽은 책이 아마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책을 읽지 않아요. 그런데 갑자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와서 읽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. 내가 누리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. 이거 보고 알려줄게. 알겠어요. 저는 평소에 자주 우울한 편인데 성인 ADHD일까? 아니면 경계성 인격장애인가? 기분장애일까? 그것도 아니면 불안장애인 걸까?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정신적 과잉 활동이란 남들보다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. 보통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생각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이 나무덤불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요. 장점은 무의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처리해서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래요. 제가 술주정뱅이 21살 시절에도 한눈에 남편이 좋은 사람임을 발견하고 곧바로 결혼한 것처럼요. 본론으로 들어가죠. 이 그림을 소개하기 위해 잡소리 분량이 길었습니다. 이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던 기억이 나요.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도 중간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. 쪽심 있게 그려내지 못하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제 자신이 너무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정신적 과잉 활동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 자신이 대단하게 보입니다. 그리는 도중에도 순식간에 여러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려본 거잖아요. 관점이 달라진 지금 이 그림이 부족한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나길 기다리는 나로 보여요.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기로 했어요. 제일 먼저 작업 과정 사진들을 모두 불러올게요.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훑어내린 영역의 모양이었는데요.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려고 해요. 거울에 물을 뿌리고 손으로 한번 쓱 훑었어요. 사진을 찍어 이 부분도 아이패드로 가져옵니다. 이제 적절한 위치에 조각들을 잘 놓아두고 이 그림 위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. 마음에 드는 부분만 짜집게 해서 아이패드로 그리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, 작업할수록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. 그리고자 하는 방향과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아서 작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.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. 그림이 막힐 땐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. 무조건 또 그려야 합니다. 드디어 완성... 아니고 다시 그려야겠어요. 유화그램의 색감을 그대로 가져오고 손으로 닦은 부분을 더 강조해야겠어요. 강아지도 자연스럽게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. 진짜 완성이 이게 아니야. 그림체만 살짝 바뀌었다 뿐이지 같은 이미지를 자꾸 반복해서 그리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. 정말 내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. 사실 이 그림은 저의 경험에서 출발했어요. 어릴 적에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피해 온 가족이 봉고차를 타고 어두운 밤 어느 주차장에 피신을 했습니다. 날은 춥고 우자는 딱딱하고 새벽은 또 왜 이렇게 긴지 서리가 낀 유리창을 보며 아침해가 어서 떠오르길 기다렸어요. 이 현실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. 그 마음을 학대받는 강아지에게서도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던 거예요. 두 장의 그림을 망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. 지금 저는 나의 고통을 넘어서 그리고 강아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까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. 강아지 한 마리만 그렸던 게 마치 내 아픔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세상엔 수많은 아이들과 동물들이 약자라는 이유로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. 저는 세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와 강아지 모든 약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드디어 완성입니다. 기나긴 어두운 밤 강아지와 힘겹게 버텼던 아이에게 아침이 찾아왔습니다. 이제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 강아지와 아이에게 희망차고 행복한 미래가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.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빨리 온다고 하죠. 지금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희망은 올 거라고 믿습니다. 저는 다음 그림으로 올게요.